자, 이번에는 김병준 선생님이 준비한 시간이죠. 저번에 이어서 네, 화면. 서브워드. 네네. 서브워드. 이제 한번더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 제가 몇 가지 추가를 더 코드를 추가했고요. 같은 GitHub 링크입니다. 똑같은 곳이에요. 저번 시간이랑.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모던 코리안 서브워드 언더바 트레인이라는 그 주피터 파일, 코랩의 파이썬 파일이 생겼을 거예요. 이걸 클릭을 하면. 그래서 어떻게 학습을 하는 거냐? 혹시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를 자기들이, 그러니까 연구자 스스로 가지고 학습을 해가지고 나만의 서브워드를 만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형태도 분석기를. 그거를 학습하는 걸, 코드를 오늘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뭐, 길지 않으니까. 똑같이 오픈인 코랩을 눌러서 코랩에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코랩에서 이제 열고 이제 필요한 패키지 깔면서 할 텐데. 네. 그래서 저번처럼 자기 구글 드라이브에 가져오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드라이브에 사본 저장 해야죠. 그래서 그건 일단 그건 하진 않고 바로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키위를 바로 또 설치합니다. 키위를 설치하면서 그 오늘 제가 다룰 데이터를 그천 개의 조선일보 기사 1000개 랜덤으로 그냥 뽑았어요. 그래서 뽑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엑셀 형태로 딱딱 정리가 되어 있다면 학습을 바로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장 천 개, 아, 문장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기사 천 개만 뽑아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키위를 설치한 다음에 또 리스타트 해달라고 했으니까 리스타트 하고 자, 리스타트가 끝나면 마찬가지로 GitHub 레포라고 해요. 레포지토리를 클론, 복제를 합니다. 클론을 하면 이제 우리가 왼쪽에 모던 코리안 서브워드의 폴더에 엑셀 파일이 하나 생성되는 거볼수 있어요. 제가 올려놨어요. 1920년부터 45년. 근데 중간에 이제 정관을 당했기 때문에 45년은 데이터가 별로 없긴 할 텐데 이렇게 넣어놨고 이제 키위나 판다스를 가져온 다음에 그 조선일보 샘플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그래서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거 해놓고 텍스트라는 컬럼 이름에 이런 식으로 천 개의 기사 텍스트를 가져왔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천 개만 일단 학습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국한문 혼용체의 현 이거 좀 크기를 키워 보겠습니다. 국한문 혼용체의 현대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를 그대로 쓴다면 이거를 제가 지우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대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 프린트를 해서 지금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인데 이제 키위 애널라이즈 해서 첫 번째 그 기사를 넣으면 요 지금 여기 있는 한자 텍스트 이 SH라는 게 한문 한자를 뜻해요. 그렇죠? 그 태그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요거를 그냥 통으로 분석하고 그다음에 분석하고 의의가 아마 조사로 네, J로 시작하면 조사죠. 조사로 분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중간에 쪼개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통으로 다 그냥 한자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형태소 분석할 때는 키위 그냥 현대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그대로 쓰면 이거를 그냥 형태소 분석기 돌리면 띄어쓰기 기반으로 해서 그냥 가져와요. 토큰나이징을 해줘요. 근데 이제 서브워드 학습을 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까요? 그 옵션 저번에 설명을 했듯이 저는 그냥 옵션 그대로 놔두고 split Chinese를 false로 바꿨어요. true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true인데 이거를 false로 바꾼 이유는 이거를 true로 하면 모든 이거 중국어 그리고 한자 텍스트를 다 이름절씩 다 쪼개요. 그러면 민족, 국민 저번에 봤던 그 단어들이 뭉쳐지지 않겠죠. 자주 같이 나오면. 그래서 그거를 false로 바꿨습니다. 지금 우리 국한문 혼용체에서 이걸 쓰는 이유가 주요한 개념어들이 자주 나오면 두 글자 이상, 그러니까 두 음절 이상, 바이그램 같은 게 나오는 걸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config라는 변수에 넣어줍니다. 나머지는 다 기본이고, 이것만 false로 해서 넣어줍니다. 그래서 config라는 변수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학습할 데이터를 리스트 형태로 바꿔줘요. 그래서 그 데이터 프레임의 텍스트 컬럼에 있는 걸 to 리스트로 해서 sentence 리스트라는 걸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주는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아, 이거를 문장으로 쪼개서 넣어야 되지 않을까? 문장 형태로? 제가 주말에 물어놨습니다. 엄청 충실하죠? 지금 이 컨텐츠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좆댓구알 해주세요, 여러분. 좋아요, 댓글부터. 자, 아니, 그 이미철 그거 뭐, 선생님한테 시킨 거 아니에요? 아니, 이미철 선생님한테 내가 물어봤어. 이미철 선생님, 죄송해요. 내가 자꾸 물어봐서. 뭘 물어봤냐면, 혹시 문장으로 쪼개서 넣으면 좀더 좋지 않을까? 서버워드 토크나이저의 정확도가. 그리고 혹시 그냥 자동으로 문장 분리해서 학습하는, 이게 왜 그러냐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김병준, 이거 좀 이상하다. 김병준은 잘생겼다로 하겠습니다. 아니, 뭐, 몰라. 예시, 예문이니까. 김병준은 잘생겼다. 김바로도 잘생겼다. 김바로는 그러면 못생겼다 해야지. 아니, 아, 왜 이러세요? 잘생겼다로 문장이 끝나는데, 그 뒤에 있는 문장이랑 사실 뭉쳐질 필요가 없잖아요, 서브워드로. 그죠? 그러니까 문장 단위로 학습하는 게 더 정확도가 좋을 거예요. 이런 단어 인식에 있어서는. 근데 그거를 통으로 이 문장을 학습하게 되면 뒷문장과 맥락이 섞여버릴 수 있으니까. 혹시 제가 그걸 걱정했는데, 그 자동으로 혹시 문장 분리해주냐 했더니, 아, 키위는 대단합니다. 문장 분리 수행할 필요가 없대요. 종결 어미 해가지고 문장에 학습을 할때 종결 어미를 끊어서 문장을 알아서 거기서 쪼개서 학습을 한대요. 그래서 야, 최고. 그래서 그냥 문장 형태로 쪼개서 넣을 필요 없이 그냥 텍스트 그대로 넣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저는 이제 기사별로 이렇게 쭉쭉쭉 리스트를 만들어서 넣은 거죠. 그래서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답변 여기다 링크 해놨고요. 그래서 요 궁금한 게, 이게 네네네. 기본적으로는 현대문에서는 맞는데, 이제 그 근대 쪽 가면은 종결 어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아, 존재를 그래요. 하잖아요. 맞아요. 현재하고 예, 그렇긴. 다르니까. 그래서 오판독이라거나 뭐 그럴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건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건 맞긴 한데, 김바로 선생님 의견도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이렇게 종결 어미가 분명하면 땡땡이다라고 하면 아마 잘 쪼개줄 것 같은데 그거는 저도 확인을 해보긴 해야 되는데 일단 키위에서 그 기능은 제공한다고 했으니 일단 믿고 쓰긴 했는데 아마 그것도 고민을 하긴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엔터가 돼 있거나 아마 그런 것까지 아마 고려해서 학습을 할 거예요. 이렇게 엔터키나 마침표 이런 것까지. 근데 이제 그게 안돼 현대 있죠. 한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애매할 수도 있긴 하죠. 네. 여기 엔터키도 제대로 안돼 있고 마침표도 맞아요. 제대로 이안돼원 있잖아. 데이터가 제대로 안돼 있으면 사실은 좀 걱정이 많긴 하죠. 뭐 예를 들면 이런 데서 끊어야죠. 뭐뭐 하였으나 해가지고 뭐 이렇게 끊을 수 있을 텐데. 자, 그래서 그걸 일단 믿고, 그래서 이 리스트 형태로 넣어서 넣겠습니다. 학습을 하면, 학습은 이런 식으로 돼요. SW 토크나이저 점 트레인이라고 하고, 이게 기본적인 세팅이에요. 세이브 패스는 토크나이저 JSON 파일이 있어요. 최종 우리 결과. 요거 있으면 이제 토크나이저를 쓸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바로 아래 폴더에 요 파일로 저장해줘라고 경로를 지정하는 거고요. 텍스트 파라미터에는 sentence list라고 아까 그 판다스 형태를 리스트로 바꾼 거를 넣어줘요. 그래서 리스트 값이 들어갑니다. 지금 1000개 정도의 리스트, 요소가 들어가 있는 리스트 하나 넣었고요. 복캡 사이즈는 5만 개까지 해서 그냥 이건 뭐 3만 개로 하든, 이거는 연구에 따라 다른데 대충 이렇게 넣었고 컨피그는 그대로 컨피그 파일 우리 그 스플릿 차이니즈를 폴즈로 한 컨피그 이게 최소한의 옵션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학습을 누릅니다.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이요천 개의 문장에 대해서 지금 토크나이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계속 서브워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을 해서 끝났네. 이게 1000개밖에 안 돼서 아마 금방 돼요. 이제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그래서 아까 보면 그 요렇게까지 아까 현대어 형태 분석기로는 뭉쳐서 했던 것들이 국민회의죠. 그래서 그 요렇게 뒤에 국민회의란 말이 자주 나오니까 국민회의를 단어로 인식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1000개의 문장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정확도 매우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샘플이니까 이런 식으로 서브워드를 요것도 단어로 해줬네. 드레도. 하여튼, 모타.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서브워드 토크나이저로 하면, 우리가 이제,
요거 샵샵은 나중에 지워주면 돼요, 사실은. 예, 서버 나중에 지우는 거는 뭐 코드로 짜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어를 인식하게 됩니다. 뭐 숫자 같은 것도 인식을 하네요. 그래서 뉴델리 이거 인식 못했네. 뉴델리. 네. 데이터 자체가 너무 적어요. 예, 천 개밖에 안 되니까 뭐 수만 개는 돼야 인식을 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버도 토큰화이저 학습을 해서 우리가 뭐죠? 제일 중요한 건요 제이슨 파일을 얻어내는 게 서브워드가 되는 거고, 나중에 요거를 저장해서 서브워드로 또 불러내면 되는 거예요. 불러내는 코드는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으니까.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뭐,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을까요? 이게 저도 로컬에선 돌려봤는데 지금 천 개만 하니까 콜앱에서도 되게 빨리 되고 문제가 없는데 사실 제대로 하려면 뭐 1920년대 전체 아니면은 뭐 1920년대 문학 작품 전체 뭐 이렇게 해버려야 될 텐데 아마 뭐 콜앱이 몇십만 개, 버틸까요? 몇백만 개 되겠죠. 네, 이제 콜앱이 버틸까요? 그래프로 안될 겁니다. 예, 메모리가 안 돼서 저 지금 이거 그 조선일보, 동아일보 190만 건 기사 190만 건으로 학습을 했거든요. 몇 시간 걸렸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켜놓고 자가지고. 근데 아마 램을 굉장히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네. 서버로 했으니까 되는 거지 아마 컴퓨터로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일반 컴퓨터. 있을 때는 제가 세팅 값좀 올려가지고 하긴 했는데, 1시간 반?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저도 나름 좋은 컴퓨터 쓰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하면 안 되고, 이거 일반 노트북에서 돌리면 노트북 멈출 것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데. 네. 콜앱도 아마 콜앱 프로를 사거나 해야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저희가 이런 학습, 그러니까 이미 학습된 걸 불러오는 거는 별 문제 없잖아요. 네. 전혀 문제 없죠. 그러면은 학습을 여러 모듈로 해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사실은 좀 이제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데이터도 있고, 뭐그 전에 이제 조선일보는 20년에 시작했으니까 동아일보랑 1910년대 데이터도 넣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대충 한 강화도 조약부터 해방까지 데이터를 뭐다 모아가지고 학습을 하면 정말 좋은 나름의 예, 뭐 텍스트. 전체도 해야 되지만 전체도 네. 하지만 뭐 10년대 거, 20년대 거 따로 아. 이렇게 따로따로 네, 따로따로 하는 것도 있어야 될것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기 연구 분야에 맞춰서. 맞아요. 같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기본적으로는 신문 자료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문학 분석할 때는 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문학 데이터 맞아요. 모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것 말고도 뭐 이런저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요구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걸로 뭐 논문을 써도 되겠지만 논문 쓰기 전에 그런 니즈에 대해서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세요. 네, 댓글도 좋고, 저희 기터브 사용법을 모르겠어요. 기터브에 그 이슈 남기는 게 있어요, 사실. 제가 이미재 선생님한테 물어봤듯이. 그렇게 남기시는 게 차라리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남겨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질문 남겨놓은 거 다시 볼수 있으니까 비슷한 거 궁금해 하거든요. 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 하려면 또 기터브 사용법을 해야 되나? 아, 모르겠어. 사용법이 뭐 있어? 회원 가입하고 그냥 거기 가서 새글 아니, 쓰기 아니, 아니. 해가지고 이슈에 어려울 수 있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터브 사용법을 그 교육 영상 중에 하나로 만들어줘. 기터브 근데 기터브 뭐 많어. 유튜브 가보면 기터브 사용 관련된 그쵸, 설명 그쵸. 영상이 너무 예. 많어. 그리고 깃허브에서 기본적으로 마크다운 언어 쓰는데 위키 쓸줄 아는 사람들은 다할줄 알고 되게 쉬운 언어인데 아니 뭐 사실 질문할 땐 그것도 필요 없는데 마크다운도 그냥 게시판 글 쓰듯이 쓰면 되는 거잖아. 아, 질문할 때 마크다운을 쓰면 더 좀 좋긴 한데요. 그냥 멋지긴 한데 지금 멋지긴 하죠. 아, 이거 코드 이렇게 블럭 넣고. 근데 안 써도 되죠, 사실. 예. 굳이 복분만 해도 돼요. 텍스트 게시판 쓴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하셔도 아무 네, 생각 그 이슈 남기는 게 아마 연구자들한테 제일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계속 저도 다른 시대 것까지 해서 뭐 총합한, 뭐 예를 들면 문학 서브워드, 뭐 비문학 서브워드 이런 거 되긴 되겠네요. 근데 지금 조선일보 데이터에 문학도 있어요, 사실. 그 신문 연재 소설도 들어가 있어서 아마 되게 신문 데이터가 좀 다채로울 것 같긴 해요. 네. 다채롭긴 한데 거꾸로 얘기해 가지고 최적화가 안 전문적이진 되는 않죠. 거죠. 예. 그러니까 맞아요. 오히려 그 조선일보 거기에 분류 칼럼이 있나요? 네, 뭐, 뭐 이게 문학 소설, 뭐 연재 소설인지 기사인지 이런 것도 있어요. 네.
나중에 차 그걸로 해보는 게 더 빠를 수는 있겠네요. 문학 작품들 지금은 그냥 다 넣은 상태라서 아무것도 상관없이.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